구독자님들, 제 라자아가 보셨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와서 얼마나 여기 대표님께 라자아가 빨리 출하해달라고 하셨으면. 아우 세상에. 어머, 근데 너무 저는 이 라자아가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요 정도를 7만원에 샀거든요. 어머 세상에, 가격 맞아요? 뭐 가격이 맞나? 어머 라자아가 막 가격 맞아요? 지금은 이 라자아가 이 정도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키우면 연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2년 3년 지나면 앵두처럼 빨개져요. 아우 세상에, 그걸 보시면은 산다면 늦잖아요. 어머 저 이 가격 진짜, 어머 어쩜 좋아. 제가 이 라자아가 이 가격 이 정도의 상품을 불과 3, 4개월 전에, 아우 어쩜 좋아. 저 두 개 가격에 하나 사. 아우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렇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하엽이 다 집니다. 택배 받으시면 약간 서운하지만 속상하지만 하엽이 다 지기 때문에 온전체로 매년 7년 8년 키우기가,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농가에서도 약을 적당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서 하엽으로 많이 집니다.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더 많지요. 잠시만요. 요 아이. 이거 잠깐만요. 아우 잠깐만요. 아우 세상에. 여기요. 데블스톤 12,000원. 자, 아유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데블스톤 12,000원. 이게 그 동영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 세상에 진짜. 여기 대표님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다 한번 하셔. 농장 대방출입니다. 오늘 도매시장이 아니고요. 농장 대방출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세요. 저희 대표님이 제가 저한테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 둘 셋 짠. 온실로 한번 꺼내고 싶다. 그런데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그런, 어머 세상에. 요 잠깐만요. 그래도 한 송이만 꺼내 볼래요. 어머 세상에. 온실로 많이. 어머. 자, 하나 얼마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 어머 이 가격이 대표님 안 되세요. 그랬더니 아유 얼른 팔아줘. 어머 보신 분은 너무 저, 아유 얼른 저희 풍동 구독자님 빨리 뛰어와봐요.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저 못 만나요. 저는 오늘 저녁 때 왔고, 예, 아유 아침에 오면은 못 만나잖아요. 원슬로우 진짜 대파. 아유 가격대 믿겨지세요? 12,000. 아우 진짜 여기 대표님 너무하세요.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유 가격이 너무, 아우 얼른 팔아. 저희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금 오셨거든요. 온슬로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요. 도매시장인데 오늘은 제가 도매시장의 가격은 아니고요. 가격으로 보나 상품으로 보나 그냥 생산농가 대방출. 생산농가 대방출 영상 쭉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차 위에 올라갈까요? 얼마나 급하냐면요. 지금 대표님이 하루 종일 땡볕에 농장에서 일하시고 와서 아직까지 어머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고 얼마. 아유 구독자님들 잠깐만요. 한숨만 돌릴게요. 아우 세상에. 잠시만요. 제가 혹시 이 연봉 보시고, 야, 이름, 아유, 야, 이름이 뭐래. 아유, 지금 잠깐만 보면요. 여기가 어딘데? 다남다육이 어디 갔대? 여기 원당의 꽃나래 다육 식물인데요. 대표님이 농장에서 일하고 안 오셔서 제가 해질녘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아우, 어떡한데. 아우, 대방출 쓸까요? 농장, 농사 짓는, 예, 농장 대방출. 잠깐만요, 제가. 얼만큼 많은지, 예, 가격이랑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혹시 다녀가신 분들은, 어머 세상에 여기가 거기 꽃나래 도매시장 가격도 저렴한데 대표님이 커피도 주시고. 잠깐만요. 어머머머머머머 파피스 10만. 아유, 조금 진짜 크다고 했더니 10만 원. 어우 파피스 10만 원. 어우 꺼내고 싶은데요. 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어우, 지금 막 보셨죠? 아직 진열도 안 한 제가 차에서부터 영상 담잖아요. 아유, 구독자님들 제가 이래요. 대표님 기다렸잖아요.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요. 파랑새 12,000원. 어머, 이렇게 큰 파랑새 보셨어요? 펜지. 어머, 세상에. 왕왕 대품. 국민이 중에 가격이 이 정도잖아요. 왕왕 대품. 펜지 5만원. 펜지 5만원. 아우, 참 그렇다니까요. 파랑새 12,000원. 구독자님들. 아우, 잠깐만 눈 감고 있다가 오늘 더우니까 내일 가야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우 누다 잠깐만요. 연봉 10마리예요. 아우 세상에 잠깐만요. 이 복대 내 허벅지. 아유 아까는 또 연봉 10마리예요 대표님. 응? 아우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근데 제가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가격대 처음에는 5만원이면 어우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5년에서 6년 7 근데 한번 보셔요. 아유 이렇다니까. 잠깐만 아까 파피스는 10만원이고요 연봉 5만원. 샴페인 잠깐만요. 샴페인. 어우 세상에. 저희끼리 얘기해요. 아니 지금 아직 박스도 안 꺼냈어요. 구독자님들 잠시 이거 한번 보고. 긴입적성 8만. 어우 세상에. 긴입적성 뭘 또 이렇게 작품. 8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우 세상에. 긴입적성 8만원. 어머 세상에. 기다린 보람 있죠. 자 오늘은요 그 꽃나래 다육식물의 도매시장 대방출 아니고요 꽃나래 다육식물 농장 대방출 제가 그렇게 지을 거예요. 예, 제목을. 잠깐만요. 어머, 샴페인 제가 들을 수 없어요. 예, 어우, 다음번 영상 찍을 때까지 시집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여기는 그 도매하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예전에는 이런 데서 상품을 구매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했잖아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예, 한 개씩, 두 개씩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 거잖아요. 도매. 아니, 그래서 자꾸 오셔서 다른 분들 계신데, 아유, 안 하시죠? 안 합니다. 자, 연봉. 어우, 지금 보시면 박스가 아직 있다니까요. 자, 저희 긴입적성. 말이 안 나오네. 긴입적성이요? 8만. 어우 세상에. 어우 멋져요. 잠깐만요. 제가 목대 한 번만 구경하고 갈게요. 목대가 이렇게. 보셔요? 영상에? 보이셔요? 진짜 멋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 작품이 어디서. 아유 대단한. 여기 대표님이 이 자리에 그 다육이만 말하자면 다육이 도매. 예, 이렇게, 예, 우리는 화방에서 하는 것 구매하잖아요. 집 앞에. 아우, 집 앞에 농장분들이 와서, 트럭 놓고 가져가는 곳. 잠깐만요. 파피스로즈, 예, 쌩얼. 작은 거는 7만원, 큰 거는 1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 합니다. 예. 다육이. 도매시장이 아니고 다육이 농장 대방출. 에휴, 자 재배농가 대방출이라고 할게요. 쭉 이어서 영상 갑니다. 아우 우리 구독자님들 저 집에 못 가요. 이 영상을 맨 앞에 사용할게요. 여기는 예 일산 원당에 있는 온슬로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 마무리 했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어우 화이트 그린이 6만원. 얼굴 보세요. 얼굴. 어우 세상에. 어우 숫자 세요. 아우 세요. 얼굴 저희 로제트 세요. 아유 자 전체 다 6만원. 여기 대표님 또 말씀드려요. 약간 진짜 농사지시는 풍미가 다 느끼는데 어우 어떻게 남자분이 이렇게 멋진 애기를 갖고 오는 농장에 키우시는지. 아유 세상에. 키싱 4만원. 긴입적성. 어우 제가 언박싱 했죠? 아직 못했어요? 아유 바빠서 제가 이 7만원 긴입적성 샀어요? 어머 세상에. 예 샀어요. 어우 7만원 긴입적성. 자 키싱 4만원. 제가 긴입적성이 이 7만원이잖아요.
조금 작은 아이 영상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어지럽기 전에 아예 어지럽게 안 담을게요. 천천히. 이 아이는 4만 원이 조금 전에 본 아이는 7만 원. 가격대 다르죠? 근데 이 아이는 더 무거웠어요. 제가 봤거든요. 잠깐만요. 구독자님들 요거 보셨어요? 습지야 15만 원. 잠깐만요. 어우 세상에. 여기 그 혹시 꽃나래 다육식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남자 대표님이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약간 그 저희 진짜 농사지시는 분의 풍미가 느끼는데 너무 섬세하고 그 애기들을 만든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술자세요. 선인장도 다 만들고 그런 기술자세요. 어우 습지야 15만원.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오 멋있어요. 어우 멋있어요. 독특한 거 원하시면 습지야 15만원. 네 15만원. 한번. 세상에 멋지죠? 어머 영상이 아주 꽉 찼어. 키싱 4만원. 저희 우리 대표님 얘기 못 들으셨죠? 제가 영상을 0.1초 차이로 어우 영상에 담아야 나가지. 제가 키싱 두 개 있잖아요. 보셨죠? 어머 세상에 4만원 키싱. 어머 진짜 멋있다. 어머 10초. 아우 10초 영상. 어우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키싱 4만원. 어머 세상에 진짜 멋있죠? 잠깐만요. 그리고 자 키싱 4만원. 잠시만요. 아유, 여기. 키싱 4만원. 아유, 진짜 멋있다. 잠깐만요. 얘, 나 좀 봐라. 아유, 세상에, 엄마 좀 봐야지. 키싱 4만원. 저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경제신문에, 뭐, 반려식물, 아우, 책으로 잘 키우는 사람으로, 어머, 나온 거예요. 아, 제 몰랐다고요. 신문 난 사람이에요. 우리 다남다육이. 예, 맞아요. 저 요즘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버가 되게 잘 된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반려식물 중에서 예, 다남다육이 예, 뭐 3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고 반려식물 채널 중에서 조회수가 많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우 네이버에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우 제가 저희 인터넷 뉴스 사실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예, 그랬더니 어머 매일경제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아 신문 얘기도 하면 안 될까요? 아우 신문에는 신문 난 사람이 신문 난 채널이에요. 아우 신문에 난 다남다육 채널입니다. 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키싱 4만원. 여기요? 예, 협찬은 받지 않고요. 업체 협의하에 전화번호, 연락처 남겨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찍어도 될까요? 라는 협의하에 올리는 겁니다. 아유 아무나 그냥 찍어서 올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유튜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협의하에 어우 이거 영상에 한번 담아도 될까요? 저희 다람다육인데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라고 협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유 네 맞아요. 뭐 어디 가서 몰래 살짝 찍어서 아유 그렇게 안 합니다. 수연집 제가 수연이 이렇게 대빵 큰 걸 좋아하거든요. 아유 여기 또 따로 그런데 대표님 어디 또 여기 왜 가격도 안 세? 워낙 바쁘셔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잠시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어우 세상에 나 아우 방울복랑 금이 세상에 금이도만 꽃도 이렇게 멋지게 피어서 제가 이거를 전체 영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진심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 보시는 인젠스 풍성해 보이지만 묵을수록 입장이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시면 아우 조금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찬바람 날 때 예,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18만원.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16만원. 가격이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아우 제가 우리 잠시만요. 여기 두들려야 지난번에 저희 킵장에 어떤 언니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약간 제가 원정신으로 사는 애들리스 10,000원. 아우 구매하셨다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아우 네 잠깐만요. 요거. 어머 세상에. 콜로라타 20,000원. 콜로라타 20,000원. 멀로 12,000원. 멀로 26,000원은요 무겁다는 거고요. 릴리패드. 릴리패드는 제가 알기로 20,000원인데 많이 묵었어요. 묵을 만큼 묵었어요. 묵을 만큼. 어머 괴마오 5,000원. 지난번에 제 팔뚝만한 거 다 나갔나 봐요. 아유, 제 팔뚝 자랑했더니 어느 저희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아유 다남다육 팔뚝 손 손톱 뭐 머리 팔뚝 다 나왔다고. 아유 흉 보신 건 아니죠? 예. 아유 제가 이 파피스 로즈 철화 어머 지난 영상에서 뭐 많이 어우 너무 멋진 화분에 잘 봤습니다. 어우 파피스 로즈 철화 24만원짜리 20만원에 세일하는데요. 어우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진짜 잘 봤어요. 어우 세상에 너무 멋져요. 화분 아시죠? 예, 어디 건지. 어머 그 화분이 신으니까 진짜 멋지. 지풍물리버 26,000원.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 금밭에 한번 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잠시 후에 잠시만요. 어우 세상에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24만원인데요 진짜 제가 감동하는 게 일반적인 방울복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호피복랑 다 있죠. 24만원 그리고 20만원 가격 10만원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여기 왜 기다렸냐면요 아프리카 식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 뒤에 선인장이 밤에만 꽃이 피어요. 아우 그래서 그 꽃 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해가 졌어요. 아우 진짜 나 다람다이 때문에 어머 아이 제 채널 어머 나비 어머 세상에 나비도 여기 식물 나비도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이 아까 제가 오자마자 아니 얘가 꼭 다남다육 감은 꽃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 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우 잠깐만요. 세상에 아우 세상에 진짜 아우 여기요? 꽃나래 다육식물이요? 어우 거기 갔더만 없어요? 아우 그러니까 맨날 물건 없다고 하시고 내가 찾는 것만 없으면은 어우 다남다육 저기를 어디가 어디대 아우 꽃나래 다육식물이요. 아우 애기야 아우 세상에 언제 꽃 피려고 내가 꽃 피면 기다렸다가 찍고 아우 잠깐만요. 아우 세상에 어머 얘네들이 어젯밤에 피어 밤에 핀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꼼꼼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머머머머머 아우 세상에 아우 이런 맛에 선인장을 키워요. 저 하나 키 큰 거 천장 달 만한 거 우리 키핑장에 갖다 사다 놓을까요? 아우 세상에 꽃이 아주 선인장 꽃이 봉우리가 더 이쁘지요? 아니에요? 그럼 잠시 후에 영상 마무리에 가기 직전에 피어 있으면 한 번만 더 영상 담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세상에 저 옆집에요 관엽. 아우 저도 예전에 이런 관엽 화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우 거기에 대한 대변 다육이는 아우 손 많이 안 가죠? 안 가죠? 네 다육식물 여기 어디예요? 예 제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예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아우 예 꽃도매시장에서 꽃도매시장이요? 거기가 어디래? 아유 구독자님들.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관엽식물, 종작, 뭐 모종 다 팔고 중간에 오면 꽃나래 다육식물이라고 뭐가 있냐면 다육이. 어우 글램핑크 20,000원. 다육이. TM 10,000원. 지젤 다 나갔어요. 지젤 제 거 진짜 이쁘거든요. 지젤 6,000원. 아우 네. TM. 어머 명찰이 너무 이쁘다. 어머 아유 명찰이 너무 어머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네. TM. 자 이렇게 보고 어머 숲디스쿠스. 어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이 뭐라고 그래요? 숲디스쿠스. 아유 이쁘다. 꽃이 아유 이뻐요. 아유 제가 이제 어느 구독자님들 만나면 이런 거예요. 아우 세상에 다남님 그렇게 말
없는 게더 많아요. 얘도 없어요. 자, 화이트 샴페인 12,000원. 어우, 세상에. 화이트 샴페인. 어우, 제가 후레쉬가 터졌죠? 어유, 후레쉬 터지면 약간 날라 보이죠? 아우, 제가 좀그 영상에 엄청 신경 씁니다. 이뻐 보이라고. 예. 어우, 저요. 라울 금 만원. 라울 금. 트럼펫 핑키 12,000원. 트럼펫 핑키 12,000원. 트럼펫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트럼펫 핑키라는 이름을 가졌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치와와 8,000원. 네, 치와와 8,000원. 자, 예. 르누워딩 금. 피플 퍼플 샴, 아유, 피플이래요. 피플 퍼플 다르죠? 아유, 퍼플 샴페인 6,000원. 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택배. 아유, 택배 받으시면, 네, 이렇게 라울 같은 건 어렵습니다. 라울 어렵습니다. 어머, 트럼펫 핑키. 제가 조금 전에 가격 12,000원 받잖아요. 요거.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 크기가, 이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트럼펫 핑키 한 번만 제가, 아유, 가격대 비교해요.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 아닙니다. 얼굴이 너부대대하지요? 애기예요? 12,000원. 또, 이 아이, 트럼펫 핑키 18,000원인데요. 어머, 색상이 예술이에요, 예술. 트럼펫 핑키 18,000원이요. 사이즈. 그래서 나는 18,000원 트럼펫 핑키 주세요. 그럼 이 사이즈 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어머, 잠깐만요. 어우, 트럼펫 핑키. 어우, 진짜 밥도 많고, 이제, 야물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우, 소인재 금. 소인재 금. 보이시죠? 4만원. 소인재 금. 18,000원.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예. 꽃날의 다육식물 어딘지 아시죠? 예. 잠시 후에 여기 몇 개만 더 영상에 담고 소개해 드릴게요. 립스틱. 아까 지난번에 제 구독자님 매장에서 골라 드렸죠? 저희 풍동 구독자님이, 예, 맞아요. 이렇게 환엽도 좋아요. 혹은 이렇게, 응, 입장이, 예, 조금 작은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도 두개 사셨죠? 제가 골라줬어요. 아유, 두개 사셨죠? 제가 립스틱 좋아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다 립스틱 좋아하지요? 어우, 골든글로우. 어우, 손이 쏙 나왔다 들어갔다 난리야. 아유, 골든글로우 6,000원. 아유, 멋있, 색상 참 이쁘죠? 하나, 둘, 셋, 한번 하셔요. 왜냐면, 홍상생수리, 어머, 저는 이보다 더 작은 거, 6개월, 10개월 만에 엄청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재테크요? 어우, 영상이, 아, 이 영상 화요일이죠? 수요일마다 재테크 공부합니다. 돈 벌게요, 돈 벌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 안 보신 분은 괜찮아요? 돈안 벌어도 돼요? 우린 돈 벌, 자, 홍상생술 12,000원. 그리고, 어우, 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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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어우, 어느 구독자님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예, 얼굴 수에 따라서 얼마니까 얼굴 수를 세보세요. 아우, 분지 금방 하니까 똑같애죠? 예, 이렇게, 예, 여기는, 예, 꽃날의 다육식물이고요. 제가 그냥 걸어갈게요. 영상 마무리 안 합니다. 왜냐면, 어우, 저숨 이제 지금 조금 저녁때 와가지고 숨이 덜 차요. 원숭이 꼬리 26,000원. 잠깐만요. 자, 제가 원숭이 꼬리 보이시죠? 자, 조금만 더 크게. 원숭이 꼬리 26,000원. 맞죠? 원숭이 꼬리. 오우. 두부라, 두부라. 잠깐만요. 빅터, 잠깐만요. 빅터 많이, 어머, 괜찮은데요? 어머, 이게 뭘. 아유, 참, 내가 우리 대표님들.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명찰인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맨날. 아유, 참, 저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빅터. 참, 잘생겼네. 빅터. 이런 거는요, 구독자님들. 혹시 택배 받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엽져요. 농장에서 키워나온 아이들은 하엽 다 집니다. 자, 빅터, 12,000원. 어우, 잘, 어우, 세상에. 저는 홍상생수라고 립스틱만 좋은 줄 알았더니, 어우, 자, 보셔요. 어우, 참, 12,000원. 가격대 이 정도면, 어우, 창치고 키워볼 만하고요. 어우, 자, 잠깐만요. 어우, 빅터 12,000원 보셨죠? 세상에, 손톱 끝이 이렇게 보는 거와 이렇게 보는 게 다르고요. 저 정도의 자주빛이 엄청 빨개진다는 거고요. 어우, 누브라, 누브라. 제가, 저희 그 키핑장에서 항상 영상에 담잖아요. 누브라가 지금 현재 이게 12,000원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수분이 많이, 어우, 세상에. 예.
잘생겼어요. 이뻐요. 누브라 12,000원. 아우, 저희 구독자님들. 분갈이요? 예, 여름 분갈이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좀 참으셔요. 예, 제가 분갈이 합시다. 저 분갈이 영상 아예 안 찍죠? 어우,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 어머, 세상에. 야가, 새로 와갖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이 웨스트 레인보우 색깔 이쁘죠? 그런데 햇빛이나 통풍이 없으면 제가 지난 영상 보셨죠? 웨스트 레인보우가 라일락의 금이어서 어쩌면 우리 거는 라일락하고 똑같아졌어요. 맞습니다. 자, 독일 샴페인. 아유, 어느 구독자님이 진짜 작아. 아우, 진짜 작다고 제가 했지요? 4,000원. 자, 그리고 어머, 탐레드 3,000원. 아우, 세상에. 이게 저희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저도 이제 모아야겠어요. 자, 흑장미, 군생, 3개 이상. 아유, 세상에, 16,000원. 네. 아우, 여기는, 여기요, 봄의 시장이어서 우리 제주도 구독자님, 농장 사장님도 많이 오시고, 아우,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은 가격, 아우, 잘 받아. 아우,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종류? 진짜 많아요. 그 흑장미가 8,000원인데요. 예, 외두짜리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군색 16,000원 보셨죠? 어머, 색깔이 진짜 종자가 다른가 봐요. 종자가. 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흑장미 여기. 어머, 종자가. 어머, 제 건 이런 게 하나도 없네. 또 살 건가? 또 살. 자, 이거 제가 잠깐만요. 조금 이따 갈게요. 어우, 섭세실리스 외두짜리. 섭세실리스 금 5,000원. 아, 나 영상 또 신경 쓰여요. 자, 선스타. 예, 선스타 4,000원. 아유, 어느 분이, 오, 맞아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선스타 4,000원. 자, 그리고, 어머, 잠깐만요. 안 보고 그냥 갈 뻔했어. 루밍. 어머, 루밍 10,000원이야. 어우, 잠깐만요. 이 루밍 10,000원이고요. 이렇게 색상이, 예, 이렇게 붉은 톤을 가진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끼셔요. 물 좋아한다고 해서 팍팍 주면 팍팍 합니다. 자, 아우, 원종 해보니 10,000원대 너무 괜찮아요. 저 진짜 이 아이들을, 아유, 다 사고 싶다니까요. 6개, 10개 사잖아요. 그러면 재테크. 둘레 6, 8개. 어디 영상. 아우, 아셨죠? 에보니는 까매진데요. 지금은 약간, 라인이 빨개, 어디, 가격도 말 안 해주고, 원종 해보니 10,000원, 네. 아우, 루밍, 아우, 또 갖고 싶다. 아우, 루밍 갖고 싶다.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루밍이. 10,000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화이트 로즈. 아우, 저희, 그, 매장에 오시는 분들 다 하나씩 구매하시는 아이. 화이트 로즈. 6,000원. 어디, 자, 잠깐만요. 화이트 로즈 6,000원. 맞죠? 응. 그리고 카누아 10,000원. 예. 잠깐만요. 자, 예. 천국의 계단. 네, 천국의 계단. 6,000원. 자, 여기, 잠시만요. 여기, 예. 세브리지. 3,000원. 맞죠? 창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우, 자, 저희는 사실 뭐 모르는 거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갑니다. 여기는 대표님이 원래 다른 상품이 있었는데요. 저희 영상 잘 이쁘게 잘 나오라고 마련해 주신 공간이에요. 어우, 왜 또 말은 조그맣게 한데. 잠깐만요. 어머, 야, 누구, 어우, 오팔리나가 이렇게 이뻐요?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영상 찍다 난리 났어. 아유, 6,000원. 어머, 외두짜리.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어머, 오팔리랑 얼마나 무겁대. 얼마나 무겁대, 6,000원. 네. 자, 요거. 플레르 블랑. 12,000원, 맞죠? 어우, 세상에, 얼마나 무겁대. 플레르 블랑, 12,000원. 아우, 오팔리나. 잠깐만요. 이거 100분 있는 거 보셔요. 하얀 눈을 생각하면서 100분 요 아이들. 어우, 세상에, 시원합니다. 백미홍 만원. 자, 요 아이들 화이트 프리세스
저기에요. 어우, 가격이 올랐나? 어우, 얼굴이 두 개입니다. 만 원. 자, 잠깐만요. 로스코프를 그렇게 찾으셔서 로스코프가 난리 났어요. 6천 원. 로스코프 6천 원. 어우, 로스코프 6천 원. 자, 로스코프 6천 원. 자, 어머, 이름. 예. 자, 로스코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모듬이잖아요. 모듬이고 저기까지 다 있어요. 받침대까지. 얼마나 무거워야 이렇게 돼요? 얼마나 무거워야? 16,000원. 예, 모듬이에요, 모듬. 선물하시는 분, 사무실 책상에 놓으시는 분, 어우, 다육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묶이기 어려우신 분들, 어우,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16,000원, 보이시죠? 모듬 16,000원, 맞아요. 자, 어우, 제가, 어우, 조이, 조이, 조이. 저도, 저는 조이가 저 뒤에 가면요, 쪽. 조금 큰거 있어요. 16,000원짜리. 얘는 만 원. 어머, 헤스티야. 16,000원. 이쁘죠? 이쁘죠? 어머, 세상에. 얘는 만 원. 어우, 세상에. 예. 가격대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말하고요. 헤스티야, 여기. 어머, 세상에. 근데 헤스티야 바치네. 여기. 헤스티야, 만 원짜리.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세요. 요거, 긴립적성. 예. 4만 원. 아우, 세상에. 제가 긴립적성. 지금은 색깔이 이렇잖아요. 가을 한 번만 대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 긴립적성. 4만 원, 더큰거 7만 원인데요. 7만 원짜리는 잠깐 계세요. 아, 먼저 볼까요? 예, 자. 오, 세상에. 웅동자, 금. 어머, 대표님, 진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얼마예요? 12,000원. 웅동자, 금 보이죠? 어머, 세상에. 내가 웅동자가 안 된다. 잘못 키웠네. 잠깐만요. 웅동자, 금. 웅동자 금 12,000원. 자, 웅동자 금. 어우, 세상에. 응. 어우, 자, 웅동자 금. 자, 어유, 레오넨다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레모넨다임 16,000원. 제가 아침에 일찍 예 일하다가 영상을 저녁 때 찍으니까 이제 말이 아유, 자, 레오니아 24,000원.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자, 8,000대 철화 2만 원. 이뻐요? 어머, 나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느 농장에 가니까 있었거든요, 8,000대 철화가. 근데 얘보다 더 컸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나이가 있어서, 어머, 세상에, 딱 좋아요. 보셨죠? 8,000대 철화 2만 원. 저 이거 좋아하잖아요. 에오니움 속에 까라솔과 아이들. 어우, 철화, 철화. 선버스트 철화. 예. 어우, 이 아이요? 잠깐만요. 너무 이뻐요. 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우, 세상에. 그루스, 2만 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어우, 이뻐요, 이뻐요. 자, 자연, 8,000원.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네, 컬리브라. 아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1급 뉴스, 빅뉴스. 호른뱅새가 250만 원짜리 나가 어느 분이 와서 한 일주일 내내 와서 보셨대요. 그래서 시집 간대요. 왜 이렇게 작게 말해요? 크게 말안 해요. 저 저녁 때라 기운 없어요. 아유, 하루 종일 차 타고 돌아다녔더니 기운 없어요. 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면요, 어우, 꽃도매 시장 있어요. 꽃 도매시장.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어우, 거기가 또 어디래. 이거 보러 왔어요. 용꼬리. 아까 맨 처음에 보셨어요? 2만 얼마짜리? 꽃이 끊임없이 피어요. 끊임없이 피어요. 아유, 힐링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담으면 또 이제 구독자님들이 매장에서 만나면 이래요. 어우, 세상에, 거기 영상보다 왜 이렇게 조그매? 아우, 작죠? 아주 조그매요. 영상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아유, 구독자님들 나는 몰라요. 그리고 또 이래요. 영상은 크게 나오는데 또 다육이를 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다육이는 왜 작아? 영상은 됐다시 크다. 아유, 몰라요, 나도. 예. 자, 여기, 어우, 난로. 겨울이 생각나. 자, 잠깐만요. 여기 영상 다시. 예. 구독자님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보시니까 조금 와서 보면 더러는 풍성하고 예쁘다, 종류도 많다, 가격도 저렴하다, 더러는 생각보다 작다, 내가 찾는 게 없으면 아우, 살 것도 없더만 다남이 왜 찍어. 아유,
참 제가 오래 살겠어요. 왜냐면요, 귀가 근지러워요. 하루 종일 다람 흉 보셔서. 우리 구독자님 흉은 아니죠? 예, 8천 의경 2만원. 어우 좋아요. 덕양갈매기 어우 좋아요. 자, 어우 이 애프터글로 자 2두짜리 12,000원. 근데 실제로 좀 아쉬워. 항상이야. 영상이 좀 덜 이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00분 12,000원. 어우 시원합니다. 자, 에뜨나 12,000원. 그 제가 돌기 좋아하는 시리즈죠. 그 다음에 릴리패드 2만원. 조이 있죠? 아까 말했죠 제가? 어휴, 예. 아까 조금 작은 아이는 조이가 10,000원이었고 요 아이는 조금 풍성해서 16,000원이요. 나는 얘가 제일 이뻐요. 백봉. 세상에. 24,000원인데 백봉. 아까 애프터글로우 이렇게 외두짜리요? 어휴, 10,000원. 자, 릴리패드. 릴리패드.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보시는 곳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어디예요? 중간만큼만 오면 꽃날에 다육식물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저기까지 가는데요. 어우, 지금 영상 요거 한번 담아 보려고요. 제가 금을 무진장 좋아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어우, 요거요. 여기는 도매시장이죠. 가격이 좋다니까요. 크기마다 송이마다 곁가지가 몇 개인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가격은 아우 여쭤보세요. 아우 그거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아유 구독자님들 다 모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시면 자 하나 둘 셋. 아우 아메스트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6만원 보셨어요? 이 아이. 어머 진짜 이쁘다. 아메스트로. 창중에서 어우 세상에 창중에서 이 아이 아메스트로가 진짜 빨개지거든요. 창중에서 아유 우리 대표님 나한테 가게 맡겨놓고 어디 가셨대. 전화벨 소리는 오는데 아메스트로 6만원이요. 어우 멋지죠? 자 원종 에보니 24,000원. 원종 에보니 24,000원. 요 원종 에보니는 뭐 아시죠? 이 지금 이 부분이 감해진답니다. 여기. 어우 세상에 이뻐라. 잠깐만요. 원종 에보니 24,000원. 어우 이뻐요. 24,000원. 이뻐요. 24,000원. 자, 그다음에 어우 자꾸 아유 저기 저쪽 건너편에 가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요 아이 아우 세상에 진짜 멋있어요. 어떡해요? 헤스티아 5만원. 자 멋진 화분에 심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아우 세상에 저 헬리아 24만원이요. 아우 제가 예 적금 들어야 돼요. 적금 헬리아 24만원 적금 자 잠깐만요. 적금 안 들고 살 수 있는 거요? 잠깐만요. 여기 설산이 요즘에 구독자님들 매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반포 구독자님 어우 그리고 또 어디 풍동 구독자님 아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저희 경북 안동시 평화동에서 저희 진짜 채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어우 이름 말해도 돼요? 어우 이 프라이 안 되는데 김정심 구독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네, 경북 안동시 평화동의 김정심 구독자님 따님을 통해서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아유 저희 구독자님 여기는 원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안동 구독자님 말씀하시면 구독자님인지 아셔요. 아유 여기는 전화번호나 그 혹은 이름이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아, 그 구독자님이 꼭 불러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바퀴피던 구경하셔요. 아우 멋진 애들 줄리아처가 구경하셔요. 자 진짜 하나 둘 셋 한 번만 하세요. 요즘에 원종 복랑 금이 어우 매장마다 가면 다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여쭤보세요. 대표님이 직접 전화 받으십니다. 어우 알스톤이라고 가격이 사실은 제가 맞아요. 30만원. 어우 언제 구경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내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어우 그거 얼마예요.
아우 내가 그거 선물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뭘로 여기는 그 도매 시장이에요. 근데 도매 가격으로 주식 가격이 저렴한가요? 그렇게 말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골라드린 분, 우리 저 반포 구독자님이 인터뷰 안 한다고 해서 그날 인터뷰는 못했는데요. 아쉬워요. 같이 그 부근님하고 같이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것저것 골라 가시고 여기요 릴릿이나 변이. 8,000원이에요. 아우 마디바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아우 2두짜리인데 12,000원 괜찮은데요? 마디바 2두 12,000원. 잠시만요. 피가르 8,000원. 어머 저 이거 4개 다 사고 싶어요. 재테크. 아유 참 기운 없대더니 말만 잘하네. 자 써니 8,000원. 아우 자 제가 지금까지 예, 제가 잠시 저기 조금 지금까지 제가 여기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꽃 도매 시장 잠깐만요 이쪽에 가야 돼요. 꽃 도매 시장이 있는데 중간쯤 오면 꽃날에 다육 식물이 있어요. 어우 세상에 여기요 예 지하철 아니면 안 되나? 아유 구독자님들 차 타고 오시면 차가 어떻게 해요? 차 주차 가능합니다. 로얄 레보니 24,000원 여기 때문에 왔어요. 로얄 레보니 어우 세상에 잠깐만요. 로얄 레보니 24,000원 어우 로얄 레보니 24,000원 멋있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 4만원 어우 혹여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요 저기 다 하엽집니다. 하엽 아우 이제 다육이 키우시니까 예, 상처 아우 구독자님들 다 하엽집니다. 하엽져요. 예, 고사홍 얼마인지 제가 봐드릴게요. 얼큰이 내 얼굴보다 더 크네. 12,000원. 자 잠시 당인금 2만원 맞고요. 그 제가 잠시 왜냐면 잠시 저도 말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갑니다.